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안 되겠다, 타요. 로봇을 부탁해. 어디 한번 잡아보시지. 대길이다. 성공이야. 로기가 파로온 함정에 걸려들었어. 나 어땠어? 멋졌어, 로기. 좋아, 이제 하나누나를 구하러 가자. 걸려들었군. 기다리고 있었나, 타요. 레이공주를 잡으러 지구에 온 블리는 레이공주와 꽃닮은 하나를 잡아갔어요. 레이공주의 마법으로 새 힘을 얻은 꼬마 버스들, 과연 하나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 누나를 구하라! 출동! 타요의 지구방어 대작전 2! 이번엔 절대 도망가지 못할 거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레이 공주, 어? 날 모른 척하는 건가? 나는 그 공주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나! 그 말을 믿을 줄 알고, 올리! 네, 네? 도망치지 않게 잘 감시해. 제가요? 그래, 이번엔 절대 날 실망시키지 마라. 이게 마지막 기회야! 네, 아빠... 가자! 블리님, 공주도 잡았으니 이제 출발할 거요. 아니,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거든. 에헴,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레이 공주. 난 그 공주가 아니라니까. 어서 날 풀어줘. 그러고 보니 공주랑 약간 다른 것도 같은데. 그래도 풀어주면 아빠한테 혼날 거야. 너 혹시 다친 거니? 많이 아파 보이는데? 이리 와봐, 내가 고쳐줄게. 됐어, 무슨 속임수를 쓰려고. 걱정 마, 그 정도는 안 아프게 금방 고칠 수 있어. 정말? 응? 얘들아, 다 왔어. 저 안에 하나 누나가 있을 거야. 빨리 가서 하나 누나를 구하자고. 잠깐만, 로기. 부하들이 너무 많아. 그래, 우리 먼저 작전을 짜보자. 응. 자, 다 됐다. 우와, 이제 하나도 안 아파. 다행이다. 그나저나 이렇게 다쳤으면서 왜 안 고치고 있던 거니? 여기서는 아무도 서로를 돌봐주지 않거든. 이렇게 친절하게 치료받아 본 건 처음이야. 고마워. 뭘, 이 정도 가지고. 내 이름은 하나야. 하나라고? 정말 레이 공주가 아니었구나. 난 울리야. 아까 봤던 우주해적 블리가 우리 아빠야. 정말? 응. 다들 나보고 아빠 같은 우주해적이 되라고 하는데 난 친구들을 괴롭히는 우주해적은 되고 싶지 않아. 그럼 아빠한테 말하면 되잖아. 안 돼! 아빠가 알면 엄청 혼낼 거야. 우리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데.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침입자 발견! 침입자 발견! 어서 하나 누나를 돌려줘! 여기가 어딘 줄 알? 겁도 없이 혼자 왔구네. 생각보다 더 많잖아. 구해도 소용없다. 놓칠 줄 알고! 거기서! 라디아, 지금이야! 가만두지 않겠다! 자, 이제 가볼까? 으쌰! 좋았어! 성공이야, 얘들아! 아니, 괜찮아! 얘들아, 저게 너희가 말한 로봇이야? 맞아.
멋졌어, 로기! 좋아, 이제 하나 누나를 구하러 가자! 알려드렸군. 기다리고 있었나, 다요! 매번 날 방해했던 꼬마 버스다. 드디어 잡았다. 함정이었다니. 각오해라. 그동안의 비절 톡톡히 갚아주지. 얘들아. 올리, 날 풀어줘. 가서 친구들을 도와야 해.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어. 올리, 너도 친구들을 괴롭히는 건 싫다고 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더 이상 아빠를 실망시킬 순 없어. 올리, 제발. 어쩌지? 도와주고 싶긴 한데 아빠가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이제 어떡해. 걱정 마, 내가 철창을 뚫어볼게. 뚫리지 않잖아. 그런 장난감으로 뚫릴 것 같으니 여보라, 어서 꼬마 버스를 끌고 와라.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누가 감옥을 연 거야? 내가 열었지롱. 하나야! 레이 공주, 어떻게 빠져나온 거예요? 사정은 나중에 설명할게. 그보다 조심해, 얘들아. 걱정 마요, 하나 누나. 이제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아구에라 분리. 왜 이러지? 무기들이 없어졌군. 그런 꼴로는 우릴 이길 수 없지. 여보라, 당장 레이 공주와 꼬마 버스들을 잡아와라. 더 이상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프랭크? 시트랑 펜트도? 뭐니 저 녀석들은? 자, 간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거! 클로버 스티커야! 저길 봐, 얘들아! 레이 공주님! 클로버 스티커의 힘으로 다들 특별한 힘을 갖게 됐나봐! 열쇠가! 나와라, 킹 다이어트! 총공격이다! 저게 뭐지? 탈트! 녀석! 어서 놔줘! 됐다! 안심하긴 일러! 아직 로봇들이 너무 많아! 뭣들 하느냐? 어서 모두 잡아버려라! 야! 얘들아, 잠깐만! 하나 누나가 없어졌어! 저기 있다! 하나 누나! 이쪽이에요! 어서 제게 타세요! 타요! 어딜 도망가려고? 네가 어떻게? 이제 제발 그만 좀 해요! 올리야, 대체 왜? 전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요. 이제 싸움은 그만해요, 네? 제발요, 아빠. 올리, 괜찮아? 여봐라, 올리를 데리고 와라. 여기까지다. 모두 그만 돌아가자. 예. 레이 공주, 오늘은 이만 돌아가지만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가자. 울리. 어? 고마워. 정말. 나도 고마웠어.
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어. 뭘요? 우린 우리의 도시를 지킨 것뿐입니다. 정말 고마웠어. 다음엔 클로버별에 꼭 초대할게. 정말요? 그래, 꼭 놀러 갈게요. 그래, 그럼 안녕. 잘 가, 선생님. 레이공주님. 타요, 타요. 네? 타요. 수업 시간에는 잠을 자면 안 돼요. 어? 여긴 학교잖아. 정말 못 말린다니까. 아, 죄송해요 선생님. 타요, 무슨 꿈을 꿨길래 그렇게 잠꼬대를 해? 이게 다 꿈이었구나. 자자, 그럼 다시 수업을 시작할게요. 네. 다 같이 힘을 합쳐 멋지게 지구를 지킨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 타요는 이 모든 게 꿈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다들 정말 고마웠어. 꼬마 버스들의 공룡 친구 1. 저기 놀이동산에서 나오는 꼬마 버스들이 보이네요. 정말 재밌었어. 네, 놀자. 좋아.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어? 뭘 보라는 거야? 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기서 빛이 번쩍였는데. 에이, 잘못 봤겠지.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우리 저기 가서 확인해보자. 가요. 얼른.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타요,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래, 벌써 어두워졌어. 거의 다 온 것 같아. 조금만 더 가보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인가? 뭐야, 길도 없잖아. 분명 저기서 빛이 났었어. 타요! 괜찮아? 얘들아, 이리 들어와봐! 어? 이쪽이야! 우와! 동굴이잖아! 신기하다! 아까 빛났던 데가 여긴 것 같아. 들어가 보자. 무서워서 난 싫어. 나도 유령 나올 것 같아. 네가 오자고 했으니까 먼저 들어가 봐. 나 혼자. 혼자는 무서울 것 같은데. 너도 무서워서 그러지? 야, 아니거든. 무섭긴 뭐가 무서워. 좋아, 그럼 내가 들어가 볼게. 가요. 왜 벌써 와?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 이제 돌아가자. 같이 가요. 빨리 따라와. 천천히 가. 그런데 아까 타요가 봤다던 빛은 뭘까? 잘못 본 거 아니야? 나도 잘 모르겠어. 어? 그런데 타요, 학교 배지는 어디 있어? 어? 어디 갔지? 아까 동굴에서 떨어뜨린 것 같은데. 그런가? 혹시 모르니 동굴 쪽으로 가서 살펴봐. 나 혼자? 우린 내일 일하러 가야 하잖아. 어서 가자. 이따가 타요. 그래, 알았어. 별일 없겠지. 결국 타요는 학교 배지를 찾기 위해 혼자 동굴에 다시 왔어요. 어디다 떨어뜨린 거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어? 유령이다!
겁에 질린 타요는 서둘러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얘들아! 타요! 빨리 왔네! 백지는 찾았어? 타요, 무슨 일 있었어? 동굴에서 뭐라고? 동굴에서 괴물이 나왔어! 괴물? 말도 안 돼! 정말이야! 공룡처럼 생긴 괴물이 날 공중에 둥둥 띄웠다니까! 아유, 장난 그만해! 아, 진짜야! 백지도 공중에서 막 날아다녔다고! 그럼 백지는 어디 있는데? 그게... 아유, 꿈꾼 거 아니야? 뭐? 아니, 너도 못 믿는 거야? 야, 졸려. 우리 이제 자러 가자. 그래. 얘들아, 진짜라니까. 꼬마 버스 타요. 다음 날 꼬마 버스들은 다시 남산에 있는 동굴로 향했어요. 너희 무섭다고 나 두고 가면 안 돼, 알았지? 그럼. 난 겁많은 타요랑은 다르다고. 뭐? 로기도? 네, 현재 아무 이상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나 봐. 어떻게 된 거지? 얘들아, 이것은 위험하니까 어서 돌아가렴. 네. 오빠, 내 말이 맞지? 괴물이 나타나서 조사하고 있는 게 분명해. 타요 말이 정말인가 봐. 그러게. 저게 뭐지? 어? 와, 배치가 날아다니잖아. 괴물이 다시 왔나봐. 와! 어떻게 된 거지? 착한 애 같아. 타요한테 백지도 찾아줬잖아. 네가 이걸 찾아준 거야? 고마워. 우리 말을 알아듣나 봐. 내 이름은 타요야. 넌 집이 어디야? 동굴을 가리키는 건가? 이번엔 이쪽 길을 찾아봐야겠어. 그런데 정말 공룡일까? 그렇다니까. 왜 그래?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너희 혹시 공룡같이 생긴 동물 못 봤니? 공룡이야? 이쪽에서 공룡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 이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런데 공룡은 왜 찾는 거예요? 그 공룡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귀한 동물이니까 연구도 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 어딘가에 가둬야겠지. 가둔다고요? 저희는 못 봤어요. 그래? 혹시 보게 되면 꼭 신고해 주렴. 그럼 저쪽으로 가보자고. 타요, 그런데 왜 공룡을 못 봤다고 했어? 사실대로 말하면 얘가 잡혀갈 것 같아서. 맞아. 그럼 우리가 공룡을 숨겨주자. 좋은 생각이야. 맞아. 공룡아, 우리가 보호해줄게. 같이 가자. 꼬마 버스들은 공룡과 함께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너무 귀엽다. 우리 공룡한테 이름 지어줄까? 좋아. 뭐라고 짓지? 티노 어때? 티노? TV에서 본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이랑 닮아서 정말 잘 어울린다. 맞아. 이제부터 네 이름은 티노야. 어때? 티노도 마음에 드나봐. 여기. 여기 있었구나. 로기, 아까 시킨 청소는 다 하고 노는 거야? 청소요? 청소 잘했는지 보게 잠깐 비켜봐. 조금 이따가 보면 안 될까요? 로기, 너 청소 안 했지? 그게요. 어서 나와보라니까. 누나, 그게요. 어서. 네.
와, 로기 대단한데? 네? 정말 깨끗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잘 치워놓고 왜 못 보게 한 거야? 누나가 놀랄까봐 그랬죠? 로기도 참. 그럼 재밌게 놀아. 어? 어떻게 된 거지? 야! 네가 그런 거야? 정말 고마워, 티노. 네가 최고야. 다음 날 타요와 티노는 차고지에서 함께 놀게 되었어요. 시원해. 어? 야, 티노. 우와! 어? 어? 내 도넛이 어디 갔지? 디노! 초능력 쓰는 게 어딨어! 가기 사! 타요와 디노는 차고지에서 시간을 보내며 더욱 친해졌어요. 그런데 공룡을 쫓던 사람들은 티노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여기 공룡 발자국을 찾았어. 뭐? 뭐? 아, 여기서 어디로 간 거지? 이건 바퀴 자국이잖아. 어떤 차의 바퀴 자국인지 알아봐야겠어. 어느 어두운 밤 남산의 동굴에서 신비로운 아기 공룡 티노를 만나 차고지에서 함께 지내며 친구가 된 꼬마 버스기. 너무 귀엽다. 하지만 공룡을 추적하던 연구원들은 티노와 자동차의 흔적을 찾아내고 말았어요. 어? 이건 바퀴 자국이잖아. 어떤 차의 바퀴 자국인지 알아봐야겠어. 앞으로 꼬마 버스들과 티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꼬마 버스들의 공룡 친구 2. 타요는 티노와 함께 차고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티노랑 있으니까 차고지에만 있어도 재밌다. 그런데 넌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우와! 통해서 온 거구나. 그럼 너희 집도 그 너머에 있는 거야? 왜? 가족들이 보고 싶어? 그렇구나. 타요!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오다가 봤는데 동굴 근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 봤어. 그래? 그럼 그쪽으로 가긴 힘들겠네. 티노가 힘이 없어 보여. 아, 우리 다 같이 놀이동산에 놀러 갈까? 놀이동산? 응, 티노도 분명 좋아할 거야. 그래, 좋아. 꼬마 버스들은 티노와 함께 놀이동산에 왔어요. 티노, 여기가 놀이동산이야. 정말 멋지지? 싶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나도 모르겠어. 디노, 네가 한 거야? 정말 최고야! 아!
것 같아. 맞아, 디노 덕분에 회전 목마도 계속 타고. 풍선도 다시 찾아줬잖아. 고마워 디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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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가 없어졌어. 뭐? 갑자기 어디 간 거야? 일단 흩어져서 찾아보자. 속보입니다. 남산에서 공룡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동물을 보신 분은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 공룡이 발견됐대. 말도 안 돼. 잠시만, 혹시 이 버스를 본 적 있니? 타요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타요?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건가? 아, 디노잖아! 진짜 공룡 아니야? 에이, 장난감이겠지. 아, 여기 있었구나! 공룡? 내 잃어버린 공룡 로봇 장난감이네. 아, 정말 진짜 같죠? 봐봐, 장난감이라니까. 정말 잘 만들었다. 한참 찾았잖아.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뀨! 없어져서 깜짝 놀랐잖아. 뀨? 뀨? 자, 어서 타. 저건 여보세요? 제가 뉴스에 나온 동물을 봤어요. 꼬마 버스 타요. 자, 다시 혼자 나가면 안 돼. 간지러워. 와, 저기 좀 봐. 하늘에 별이 정말 많아. 어? 저 별자리 좀 봐. 어? 저건 꼭 티노 같이 생겼다. 어? 버스 모양 별자리야. 꼭 티노랑 우리 같네.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우리랑 살면 안 돼? 그래, 매일 같이 놀자. 야. 재밌니? 네, 최고예요. 아무래도 티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봐. 맞아, 우리랑 사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을 보고 싶을 거야. 우리 디노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자. 하지만 사람들이 동굴을 지키고 있잖아.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알겠어. 좋아. 저기 있다. 디노를 잡으러 왔나 봐. 어떡해. 디노, 어서 타. 남산으로 가자. 어쩌지. 놀래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내가 날고 있잖아! 설마! 디노! 타요 좀 봐! 하늘에 떠있어! 도망치기 전에 빨리 잡아! 말도 안 돼. 띠띠뽀다! 띠띠뽀! 어? 누가 날 구운 것 같은데? 좋았어! 빨리 남산으로 가자! 꼬마 버스들이 남산 동굴 근처에 도착했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 어쩌지? 작전을 세우자. 작전? 저기요!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저쪽에 이상한 게 나타났어요! 뭐? 어서 가보자! 빨리 움직여! 그래! 뭐가 있다는 거야? 으아! 으아! 이게 뭐야? 으아! 왜들 저러지? 무슨 일이야? 지금이야? 이거야? 선거! 얘들아! 선거됐구나! 그럼! 잘했어! 뭘? 자, 이제 내려도 돼! 야오! 야오! 이제 헤어져야겠네. 귀여워. 디노. 귀여워. 아? 아? 버스 모양 별자리야. 꼭 디노랑 우리 같네. 귀여워. 우리도 잊지 못할 거야, 디노. 맞아. 정말 보고 싶을 거야. 아, 잠깐! 이거 가져가! 네가 찾아 좀 뵙지 말이야. 선물로 주고 싶어. 어서 가! 가족들이 기다리잖아. 잘 가. 우리 또 만나. 잘가 디노. 꼬마 버스들과 디노가 아쉽게 헤어졌네요. 안녕. 언젠가 꼭 다시 만나기를 바랄게요.